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워법서 관광 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여러분, 일본어로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 스미마셍이라든지 고멘나사이라는 인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이 표현들도 미안함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인사 표현이기는 하지만 더 정중한 표현이나 다른 표현들도 있다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뭔가 양해를 구해야 할 때는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실례 많았습니다 라고 사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申し訳ありません.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라는 뜻의 すみません, すみません, ごめんなさい, ごめんなさい 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할 때 すみません 혹은 고멘나사이 라고 물론 하셔도 되지만 우리나라 말로도 미안합니다 라고도 하지만 더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일본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미마셍, 고멘나사이 하셔도 되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하실 때에는 모시와케아리마셍 이라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모시와케, 즉 변명할 여지가 아리마셍, 없습니다 라고 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표현하실 때에는 모시와케아리마셍 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더 정중하게 표현하시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리마셍 대신에 고자이마셍이라는 아주 공손한 표현을 써서 모시와케고자이마셍이라고 하시게 되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가장 정중한 표현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시와케아리마셍. 대変失礼いたしました. 자, 이번에는 대단히 실례 많았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대変失礼いたしました. 대変失礼いたしました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 문장 뒤에서부터 제가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례이죠. 失礼. 자, 이 단어 뒤에 심하시다, 했습니다를 붙이게 되면 失礼しました 라고 해서 실례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심하시다 대신에 いたしました 라고 해서 失礼いたしました 하게 되면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즉 대단히 매우라는 부사 大変 붙여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되겠죠? 오늘은 붙여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대단히 실례 많았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실 때 大変失礼いたしました 라고 여러분들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大変失礼いたしました. 이번에도 폐를 끼쳤다고 표현을 해보고 실례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메이와크오카케이타시마시다. 네, 우리는 흔하게 폐를 끼쳤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폐 많이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라는 인사 표현도 여러분들 익혀두신다면 자, 폐를 끼친 상황에서 적어도 들었을 때 당황하시지는 않겠죠?
배를 많이 끼쳤습니다. 패 끼쳤습니다라는 인사표현은요. 고메이와쿠 오카케시마시다. 고메이와쿠 오카케시마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메이와쿠. 메이와쿠 패죠. 메이와쿠 오카케리. 메이와쿠 오카케리 하게는 패를 끼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저희들은 인사표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접두사 고를 붙여서 더 정중하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고메이와쿠. 고메이와쿠. 끼쳤습니다. 라고 해서 오카케시마시다. 오카케시마시다. 아주 공손하게 표현을 해보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를 많이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실 때 고메이와쿠 오카케시마시다. 고메이와쿠 오카케시마시다. 그리고 스미마생이나 모시아케아리마생 이라고 한마디 덧붙여 주신다면 더 정중한 인사표현이 되겠죠. 고메이와쿠 오카케이타시마시다. 오소레 이리마스가 시츠레 데스가. 네, 이번에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송구하지만이라든지 실례지만 하고 서두에 붙이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은 일본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구하지만이라고 할 때는요. 오소레 이리마스가, 오소레 이리마스가 라고 하시면 되고요. 실례지만이라고 할 때는 시츠레 데스가, 시츠레 데스가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메일을 쓴다 혹은 뭐 전화로 이야기를 한다 또는 아주 정중하게 뭔가 부탁을 한다 라고 할 때 문장 앞에다가 붙이세요. 아, 송구하지만 이러이렇습니다. 실례지만 이러이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니까요. 송구하지만 이라고 할 때는 오소레 이리마스가, 오소레 이리마스가 라고 표현하시고요. 실례지만 이라고 할 때는 시츠레 데스가, 시츠레 데스가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비단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일본인들이 뭔가 말을 꺼낼 때 오소레 이리마스가 라든지 시츠레 데스가 라고 부탁을 할 때 혹은 뭔가 사과를 할 때 아마 이 표현을 사용하실 겁니다. 알아두셨다가 적어도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해두셔야겠죠. 오소레 이리마스가 시츠레 데스가. 모시와케 아리마센. 대헨 시츠레 이타시마시다. 고메이와쿠 오카케 이타시마시다. 오소레 이리마스가 시츠레 데스가. 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안합니다 라는 뜻의 스미마셍, 고멘나사이와 같은 표현 이외에 죄송합니다인 모시아케아리마셍 이라든지 매우 실례 많았습니다. 다이엔 스트레이 따시마시다 혹은 배 많이 끼쳤습니다. 고메이와쿠 오카케시마시다와 같은 아주 정중한 표현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배려를 해서 사과를 할 때 또는 양해를 구할 때 꼭 필요한 표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다. 다시다.